또 뭐? 목격자 찾아다니다 온 거냐? 갖다 버려도 시원찮은 똥차 끌고 다니다 사고 내놓고선 어디서 생사람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냐고. 난 거기서 분명히 네 차를 봤고 장병국 씨는 거기서 너를 봤어. 다 니들 주장일 뿐이잖아. 네가 그날 거기 없었다는 것도 네 주장일 뿐이잖아. 그래. 그럼 잘 파봐라. 그래. 살인미수의 증거인멸까지 열심히 파볼게. 그러라고. 열심히 해보라고.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정작 나는 죽지도 않고 문제만 복잡해져서 어떡하냐? 나 그렇게 쉽게 안 죽어.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쉽게 안 무너지시고. 그러니까 네가 뭘 생각하든 그 계획 다 접으라는 소리야. 나한테는 왜 그 소리가 무제한이 끊어진 연대일까봐 겁내는 소리로 들리지? 야, 그거 내가 해야 될 소리 아니냐? 네가 누구 자식인지 이제 다 아시게 되셨는데 할아버지 깨어나시면 너 버림받을까봐 너야말로 전전긍긍이겠지. 어머니 말 못 들었어? 할아버지가 다 용서하셨다잖아. 손자로 인정하셨다잖아! 할아버지가 다 받아들이시겠다는데 어디서 개소리야? 과연 그러셨을까? 입 다물고 조용히 찌그러서 살아.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그렇게 설치고 다니는 꼴. 눈두고 못 봐주겠으니까. 너 불안하구나, 남태용. 야, 헛소리 말고 네 자리로 돌아갈 준비나 해. 너한텐 설렁탕 변호사가 딱이니까.